22째 시간이죠. 22째 시간. 오늘은 성육신의 그 이유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무디 같은 그 예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미들에게 무언가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이런 걸 보여주고 싶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과 같은 그 신비의 방법을 하나님이 취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9절에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그 모든 게 아버지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말씀하시는 것과 그렇죠?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과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어떨 땐 사람들에게 노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모든 걸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로 온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사무엘기 하 7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씨가 하나가 나타나서 영원토록 다윗의 왕좌에 앉는다고 했으면은 사람으로서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들로 인한 희생 예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장 9절, 10장 4절에서 5절. 이 세상에 사람의 죄들을 속해서 제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럼 그 일이 뭐냐? 20절에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데 그것의 모범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모범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성도들에게 대제사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희생 예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옆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어느 교회에선 이것만 주장하죠. 예수님 오신 거는 이것만 하러 왔다 그러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 중에 하나지 이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르치는 교회 가면 그 이단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내용이 있어요. 왜 처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아담의 씨에게 내린 저주를 피하려면 처녀 탄생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죄가 있으면 희생예물이 될수 없잖아요. 완전한 희생예물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요? 죄 없이 오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녀 탄생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 22장 30절 한번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30절. 예레미야 22장 30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악한 왕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가서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을 두루마리에 가서 적어갖고 가져다가 주니까 그걸 북북 거서 화롯불에 태운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1절에는 그 여호야김이에요. 그 여호야김의 아들은 또 누구냐? 여고니아예요. 여고니아의 이름이 뭐냐? 28절에 보면 고니아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왕들이 너무나 사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3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씨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실 때내씨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이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린다 그랬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쭉 다윗의 왕좌를 쭉 이어가면서 지금 여고니아 때 와서 여고니아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저주받은 자야, 자식이 없는 자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해요? 그의 씨 중에 형통해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여호야긴의 자손이 된 그런 사람 중에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피를 갖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예수님 영원토록 다스리는 거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저주의 말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여호야긴의 씨가 돼갖고 육체로 그이 여호야긴의 피를 갖고 태어난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걸 피하면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받으려면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왕가의 계보는 양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법적인 계보는 마리아를 통해서 오면서 다윗의 그와 같은 그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성취하되 육신적으로는 아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눌려 지내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다음에 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 그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나 호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죠? 이름을 바꿔줬다 하면은 그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호칭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호칭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다 영어로 적어왔는데 중학교 2학년이면 다알수 있는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첫째,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어떻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알겠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넘어가서 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알파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알파. 맞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4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아멘.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보시면 Angel of the Lord에서 주의 천사.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와 같은 그 주의 천사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스가랴서 3장 8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호칭을 브랜치, 가지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5절 가서 보시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이에요. 생명의 빵. 또 마태복음 9장 1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랑. 신랑.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래요? 빛나는 새벽 별이니라, bright and morning star. 이렇게 해서, morning star, 새벽별.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학개 2장 7절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가서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2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학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훼파하기 전에 그 아이들 중에 누구는 그 봤을 거 아니고 솔로몬의 그 성전을. 그렇죠? 이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간신히 성전을 이렇게 져놨으니 솔로몬의 그 성전하고 비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 요세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쭉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제 거기 가서 나오냐면 3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스가랴. 죄송합니다. 스가랴. 2장 7절에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이게 뭐예요? 영어로 Desire of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요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9절에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래서 그 둘째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한 사람이 그날 50년에 걸쳐 갖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리모델링한 그 성전에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보기에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모든 민족들의 디자이어, 바라는 바가 여기에 임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Desire of all nation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 부활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따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 좋은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 드리는 게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God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났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골로새서 1장 18절 가서 보면 교회의 머리,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의 호칭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7절, 3장 1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가서 보이시죠?
사도행전 4장 30절 이런 거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4장 30절. 이제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개역성경은 아들로 해놨잖아요. 맞습니까? 차일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아이가 뭐냐, 이거죠. 주의 거룩한 아이가. 아이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으면 아들 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영어나 그리스 말로나 다 아이로 돼 있는데, 우리 개념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걸 아이라 그랬냐는 거죠. 아이라고. 아니, 아이가 맞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아들로 고쳐달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뜯어 고치라는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우리 개념을 고쳐야지. 맞습니까? 예, 주의 거룩한 아이. 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I am. 예, I am. 아시죠? 예,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I am that I am. 그 I am의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뭐래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죠. 그게 다 I am 스테이트먼트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 나오는 I am이 곧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분을 가리켜서 이름을 뭐라 그래라 그래요? 예수. 예수, 그렇죠? 예, 예수. 그 지저스가 거기 가서 보시면 대문자로 돼 있습니다. 지저스, Jesus가 몽땅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 그럼 뭐야?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그러면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솔로몬의 아가 2장 1절에 가서 보면 예, 골짜기에 백합하다. Lily of the Valley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가 아까 예, 지난 시간에 읽었던 계시록 5장 5절 가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으르렁대는 사자. 예, 그 다음에 예, 요한복음 6장 51절 살아있는 빵이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예, 계시록 19장 16절 가서 보시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 세상에 주인이 많은데 그 모든 주인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있다 해서 예수님이 중재자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예 분명하게 다니엘서 9장 2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1절 메시아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그분을 가리켜서 네자린 이렇게 돼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이에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아들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나와요. 패스오버는 뜻이 두 개입니다. 별일 없이 쓰일 땐 패스오버는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에 쓰이는 어린 양도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5장 7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뭐야? 아우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아시겠죠? 이런 걸 그냥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이러면 큰일 나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패스오버.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호칭 중에 하나가 랍비예요. 랍비. 예, 그래서 랍비는 유대인들이 선생님들을 이제 부를 때 쓰는 그와 같은 호칭입니다. 니고데마가 그렇게 불렀고, 예, 그 다음에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또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랍비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대목이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예, 거기 가서 보면 다윗의 뿌리다. 계시록 22장 16절. 예,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1절 가서 보시면 샤론의 장미, Rose of Sharon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불려요.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 여러분, 사실은 구세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라 그래야 돼요.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지, 구세주는 사실은 조금 틀린 말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이비어는 구원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도 구원자라고 부르고, 천사들도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그분을 구원자,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서 보면 다윗의 씨.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면 seed of the woman 해서 여자의 씨.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 66장까지 돼 있는데 1장부터 39장과 그 다음 40장부터 66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40장부터 66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40장, 41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누가 나오냐면 종이 나와요. 종,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 이 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은 가서 읽어보면 그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한 종은 가서 보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자기의 종이라고 부른 내용이 이사야서 42장 1절, 49장 5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가 목자입니다. 목자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4절 가서 보시면 목자 장으로 되어 있어요. 목자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에서 14절. 그다음에 큰 목자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다음에 시편 23편 1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다. 이렇게 해서 친근하게 주님을 부르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메시아의 호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로. 창세기 49장 10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우리 여기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거 얘기할 때 자손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들의 아들. 사무엘기 하 7장에 있는 것처럼 내씨 중에 하나,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영원토록 내 왕좌에 앉는 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나올 자를 아들이에요. 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손도 되고 진짜 아들도 되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딸도 되고 손녀도 영어로는 도우터가 되는 거예요. 도우터. 네. 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두 명의 그 눈먼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부르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왕좌를 이어받을 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메시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5장 22절 가서 보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여리고에 있던 두 명의 눈먼 자 중에 하나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9절 가서 보시면 종려 나무를 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할때 다윗의 자손 그 얘기가 나오면 보세요. 여러분이 사무엘기 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왕좌를 세우실 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요한복음 9장 35절하고 그 다음에 10장 36절 두 번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냐? 사탄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 6절에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누가복음에 그다음에 마귀가 마태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4장 41절에 그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4장 33절 베드로가 또 그다음에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49절에 가서 보시면 나다나엘이 그다음에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가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외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n of God 하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건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매우 많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러 왔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6절, 사람의 아들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러면서 누가복음 6장 5절에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의 아들은 배반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들릴 것이다. 위로. 위로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사람의 아들은 사흘 밤과 낮, 그러니까 영어로는 three days and three nights, 세 밤과 세 낮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서 묻혀 있을 것이다.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9절, 죽은 자들로부터 사람의 아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맨 마지막 때, 세상의 맨 끝이 될 때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땅을 수확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새로 나게 하는 때,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왕좌에 앉을 것,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의 태양, 의의 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해.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7절에도 가서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킹제임 성경에 하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벌써 이름만 딱 대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시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100% 사람이에요.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100%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예,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거기 가면 예수님의 몸에 대한 언급이 있고, 마태복음 26장 38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혼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가서 보면 영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사람과 똑같이 뭐가 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사람처럼 생겼어요. 사람 가운데 또 누구처럼 생겼어요? 유대인처럼 생겼어요. 유대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이건 유대 사람이구나. 아시겠어요? 유대인처럼 생겼어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관하냐. 벌써 사마리아 사람하고 생긴 게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비슷한 것 같아도 셋 갖다 놓으면 틀려요.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하고, 유대인으로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하고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살과 피를 가지셨어요. 맞습니까? 네, 살과 피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33살의 나이로 이만한 키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는 요만한 아기로 오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네, 누가복음 2장 52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똥기저귀를 찬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2년은 차고 다녔어요. 울고. 뭐 예수님이 그냥 뭐 성인 군자가 돼서 이만한 키를 갖고 퍼펙트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랐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맞죠?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아기로 태어날 때, 요만할 때부터 예수님은 지혜가 완전한 분이구나. 아니, 여기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왜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수학 미분방정식 로그 뭐 이런 걸 푼다. 그런 건 마귀가 들어간 거지. 그 정상인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도 배우지 않은 2살, 3살 아이가 영어를 한다. 그건 그 안에 썸바디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아이가 천재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어요. 나이가 들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는 것에서 제약이 있었어요. 아는 것에서 제약. 야, 예수님이 아는 거에 제약이 있어? 아는 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 거기 가서 보니까 혈루병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딱 대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댔냐 하고 물으시죠. 모르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사람인 그런 상황에서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르는 거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위해 그걸 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처럼 왜 이렇게 모르게 됐냐? 모르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2장 5절 가서 보니까 2장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스스로 된 거예요. 원래 전능하시고, 원래 전지하시고, 원래 무소부재하시고, 원래 무한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스스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취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제약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기도해. 하나님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배우셨어요. 또 예수님 마태복음 4장 2절, 40일간 금식하니까 예수님 어때요? 배가 고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시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수가성에 가서 우물 가서 물 달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갈증을 느끼셨기 때문에. 또 피곤을 느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4절, 예수님 주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5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 3장 5절. 여기 가서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딱딱해져서 완악하게 구는지 예수님이 5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이 마음이 강팍한 자를 보시면 예수님이 분노하기도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근심했다는 거야. 이 그리브드 이렇게도 있거든요. 영이 아주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근심하게 이렇게 만들면 예수님이 아주 상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들딸 속삭이면 그렇잖아요. 아들딸이 속삭이면 그러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42절 예루살렘 이 도시에 속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배척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1절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십자가의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몸소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가서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서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피와 같이 되는 그런 땀을 흘렸다. 사람이니까 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4절 피를 흘리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고 물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때요? 예, 묻히셨어요. 무덤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100% 사람이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마치 사람의 인성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보면 100% 하나님이세요. 100%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으뜸가는 존재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의 모든 기록을 마치면서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의 모든 기록을 딱 맺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다. 더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맞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등하니까 동등하지 않으면 그걸 강탈로 취해 와야 되는데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신성에 대한 그 예언을 가서 보시면 여기 시편 45편에 있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될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1장 8절에서 9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 오 하나님이여. 아시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잠언 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비교서 말씀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 23절, 그 다음에 이제 30절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8장 22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예정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셔서 나는 지혜예요.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으니라도 내가 세워졌노라. 그 다음에 이제 가서 30절 가서 보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항상 같이 계신 그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조언자, 그 다음에 놀라우시니,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역시 이 메시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어디에 오시냐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보세요.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기가 지금 태어나는 건 어디서 태어나?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는데 그분은 원래 영원부터 있는 그분이다. 이거를 NIV나 개역성경은 기원으로 바꿨어요. 그의 기원은. 예수님 기원이 없는 분이에요. 무슨 기원이 있어요? 기원이 없으니까 어때? 나아가면 그랬잖아요. He's going forth. 영어로. 이 히브리 말도 그렇고, 기원이 있으면 큰일 나죠. 예수님 기원이 있으면 그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나아가면, 나아가신다 하면 앞으로 나아가시면 영원부터 있었다. 엄청난 말이죠,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 가서 보시면, 스가랴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왕이 대문자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곧,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기를 타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 같은 장에, 같은 14장 4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 임한다. 올리브 산으로 다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면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질 때그 메시아가 바로 그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한 증거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요한복음 3장 13절. 3장 1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중요한 말입니다. 개역성경은 뒷부분이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지금 사람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 동시에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위도 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엘리야나 에녹도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올라간 거지 자기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능동적으로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올라간 분은 하늘에 예수님 외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능동적으로 올라가신 이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럼 두세 사람이 지금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죠? 그럼 어때요?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무소부재.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항상 너희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온 세상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같은 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줬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란 말이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쳐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 우리 이몸 안에 들은 모든 세포,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이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선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마귀도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 떨어요. 이 사탄 마귀의 쫄자들인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꼼짝 못 해요. 예수님이 심지어 폭풍까지도, 바람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고,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심지어 전통마저도 쳐부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고, 그렇죠? 성전보다 더 큰이에요. 성전이 아무리 커봐요, 예수님 앞에 비교하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망에는 육적인 사망이 있고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부활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심으로,
또 누가복음 8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를 직접 살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몸소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는 분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는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